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다블릭의 재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초보자들을 위한 시리즈 습식 데칼 붙이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데칼이 한정판인 건담 2.0인데 이제 초오카와라 쿠니오 버전 건담 2.0의 데칼을 준비해봤어요. 아직 데칼 작업을 안 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영상을 찍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준비물이 좀 필요하겠죠. 중요한 습식 데칼, 그리고 습식 데칼을 좀 물기를 빨아들일 면봉, 그리고 자리 잡을 핀셋, 그리고 마크 세터와 소프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우리 작업물, 작업할 프라모델, 그리고 물을 담아놓은 이제 도르 접시 또는 종이컵. 저 같은 경우는 종이컵을 이용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데칼을 좀 담가놨어요. 좀 오래 담가놨는데 데칼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좀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이제 마크 세터, 세터는 이제 건담 데칼의 습식 데칼의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그래가지고 이거 미리 발라놓고 습식 데칼에 붙이면 훨씬 단단하게 붙는다는 거. 그리고 소프터는 곡선이나 각이 진 부분에 붙이기 쉽도록 해주는 그런 액체인데요. 이거 발라놓으면은 데칼이 얇아지고 연해지면서 잘 붙게 됩니다. 그만큼 얇아지는 만큼 찢어지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은 데칼은 미리 좀 잘라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불려놨습니다. 데칼이 엄청 크기 때문에 미리 좀 불려놨고요. 그리고 데칼은 가위로 오래내도 상관없습니다. 건식 데칼 같은 경우는 그 상태 그대로 이제 각을 잡고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각을 미리 잡아서 각도 잡기 쉽도록 했는데, 요거는 어차피 각 잡는 게 데칼을 거의 붙여가는 과정에서 각을 잡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준비 다 안 하셔도 돼요. 미리 그 칼로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가위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습식 데칼에 물을 좀 빨아먹을 휴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푹 담가 놓긴 했는데 데칼을 그 습식 데칼을 붙이는 분들은 다 다르세요. 방법들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푹 담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데칼은 이렇게 푹 담가도 돼요. 옛날 데칼들 있죠? 그런 거는 유독 접착제가 되게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담가두면 붕붕 뜨는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안 담가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담가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데칼이 실드에 붙는 데칼이에요. 실드 일단 51번이 아니라 53번 먼저 붙일 거고요. 마크 소프터와 세터를 모두 사용한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데칼이고요. 저 아직까지 이렇게 큰 습식 데칼은 처음 붙여보거든요. 근데 너무 크다 그러면은 오려서 부분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깐 붙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세터를 좀 많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터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에다가 데칼을 불리는 물에다가 이제 목공용 풀 같은 거를 좀 풀어두면은 마크 세터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터를 구비할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목공용 풀을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셨으면 해요. 자, 이제 많이 불려놨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엄청 불려놓긴 했는데 과연 잘 떨어질지. 데칼이 진짜 허블나게 큽니다. 그래서 일단 물기를 빼기 위해서 휴지에다가 이렇게 좀 콕콕콕 찍어주세요. 잘 떨어지겠죠? 엄청 크거든요, 지금. 저 이렇게 큰 거 처음 붙여보는데 자리가 여기가 맞을 겁니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오, 와우. 와우. 데칼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데칼은 이렇게 붙일 자리에 놓는 것보단 잡고 면봉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탁 찝고 종이만 빼주세요. 아, 좋다. 위에부터 천천히 카운트부터 중앙을 딱 잡아가면서 해주면 좋겠죠? 대박. 나눠서 붙일 거리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그런 데칼이네요. 우와, 대박이다. 데칼이
깡패구만. 야, 갑시다. 맞아라. 아, 제발. 제발. 괜히 했어. 왜 했지? 이탄 댓글 하지 말았어야 됐어. 죽여라, 죽여. 야, 됐습니다. 일단 자리도 다 잡았죠? 한 15분 동안 지금 해가지고 주름은 좀 있지만, 현재 아직은 주름은 좀 있지만, 예, 어쨌든 방패 데칼이 90% 끝났네요. 예, 일단 데칼이 조금 남았어요. 몇 개. 방패에 붙이는 게 3개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른 거좀 합시다. 큰 데칼은 붙였으니까 좀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따가 다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번호 작은 거 여러 개 붙이기를 한번 해봐야죠. 전담 홀릭. 건담 홀릭. 일단은 4번 붙는 데가 좀 있거든요. 어깨 여기 가슴 위쪽이나 이제 어깨 뒷부분에 4번 데칼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번을 한번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데칼이 여기 있네요. 가위로 좀 오려주고요. 조금 천천히 조심스레 오려주세요. 데칼을 잘라내지 않도록. 데칼이 오려져 나가버리면은 큰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같은 번호 여러 개 붙이는 방법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하나 붙이는 방법이랑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인데, 일단은 한꺼번에 붙이는 방법을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불려놓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CM송 하나만 불러주면 돼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젠장. 농담입니다. 예. 일단은 상반신에다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건담의 상반신을 떼줍시다. 떼서 가슴 윗부분, 그리고 어깨 끝부분의 양쪽 미리 좀 빼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바로 작업을 거의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세터 가지고 미리 여기다가 작업할 방향에다가 발라주세요. 살짝씩 가슴 윗부분 하나, 어깨 양 끝부분 2개, 이렇게 총 3개죠.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자, 잘 잡아서 물기 빼주고요. 가슴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오. 양 어깨 끝부분에 하나씩. 그냥 붙여만 놓으세요. 이따가 이렇게 붙여만 놔도.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요 가지고 핀셋 가지고 그냥 방향을 조정해 주면 돼요. 아직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핀셋으로 방향을 미리 조절해 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할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이거 세터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살짝 면봉으로 빨아주고 또 작업을 해줍시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방향 다 잡았어요. 오케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면봉을 들고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작업을 또 해줍시다. 여기서 힘을 주지 말고 살짝 힘을 주지 말고 살짝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듯이 해주고요. 다른 부분도 이렇게 살짝 콕콕콕 요래요래. 아, 얘 물기가 너무 많아. 오케이, 됐다. 물기가 너무 많아서 잘안 붙는다 그러면은 잠깐 놔뒀다가 하는 것도 좋거든요. 오케이, 살짝
살짝 살짝 콕콕콕. 그리고 아까 가슴 위에도 살짝 아주 살짝씩 톡톡톡 톡톡톡 건드려 주세요. 됐네요. 오케이. 같은 번호 한꺼번에 붙이기 하나 됐고요. 그리고 또 같은 번호가 어디 보자. 여기 허벅지 쪽에 8번 두 개가 또 같이 붙네요. 그러면은 저거를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같이 붙여 봅시다. 어디 보자. 8번이라 밑에 있군요. 자, 8번을 올려 줍시다. 난 8번 두 개. 오케이. 가위로 천천히. 일단은 여백을 좀 두는 게 좋은 게, 여백을 두면 좋은 게 제가 핀셋으로 내가 잡을 부분이 딱 보이기 때문에 여백을 미리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주고요. 물에 또 담가서 불려줍니다. 오케이, 8번이 아까 오케이 양 옆에 끝부분에 좌측 방향으로 보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개 붙는군요. 자,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또 예, 마크 세터 가지고 살짝 살짝 발라줄게요. 여기와 여기였죠. 두 군데 발라줄게요. 그리고 바로 이제 슬슬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고 물기 빼주고. 오케이. 하나를 이렇게 떼. 아이, 아직 안 불었구나. 방금 넣은 거 방금 뺄라 그랬네. 급해갖고. 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잠깐 기다렸다가. 나 빨리, 빨리 하고 싶은데. 데칼씨, 저 빨리 하고 싶어요. 됐나요?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쪽을 떼서 이거 먼저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지금 데칼 붙어 있는 거는 휴지 위에다가 가만히 올려두세요. 가만히 올려놓고, 아이고, 예, 가만히 올려놓고 여기다가 또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붙여주세요. 자, 천천히 또 힘 주지 말고. 데칼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작기 때문에 면봉에 묻어가지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아주 힘을 아예 안 준 상태에서 정말 애기 만지듯이 이렇게 하고 붙인 다음에 아까 휴지 위에 올려놨던 거 있죠?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밑에다가 붙일 때다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차근차근. 아까처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급하게 작업할 필요 없이, 아까 거는 되게 빠르게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물기가 말라버리면 끝이니까. 요거는 이미 데카의 저 종이에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느긋하게 작업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끝! 어때요? 참 쉽죠? 아, 큰 데칼은 참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잠깐 상태 볼까요? 거의 다 붙어가는군요.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같은 번호를 여러 개 붙이기 두 가지 종류와 큰 데칼 붙이기, 너무 커가지고 완벽한 작업이 아직 안 돼 있는, 예, 데칼을 좀 붙여봤는데요. 습식 데칼이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는 마감재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재 촬영할 스페이스가 잘 안 나오는데, 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습식 데칼, 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저는 지금까지 건더블릭의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